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내로야 크게 다친 거 아닌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일단 치료는 했지만 내일 동물병원도 같이 가봐야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아파서 그런가? 어떡하지? 이상해 불길한 생각이 계속 들어 맛있는 간식이라도 주면 기운을 내려나? 우리 내로가 뭘 좋아하려나? 역시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내로야! 냥! 안 돼! 가지 마! 미안해! 내로가 이 밤에 대체 어디를 가는 거지? 성아야! 빨리 성아를 찾아야 하는데 큰일이야! 그래! 카이 형이 아직 보건실에 있을 거야! 카이 형이라면 뭔가 알지도 몰라! 어서 가야지! 카이 형! 이제 왔구나! 성아가 왜 여기 있어? 빛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연기를 마셔서 정신을 잃었어 뭐? 어떻게 그런 일이? 혹시 몰라서 마법의 힘과 치유의 힘을 함께 써봤는데 그것도 들지 않아 이런 적은 처음이야 그럼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성아가 깨어나는 거야? 글쎄 설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어? 지금으로선 나도 성아를 구할 방법이 있어 어?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해도 아마도 이게 성아를 구할 유일한 방법일 거야 신이? 누구야? 아, 그때 말한 고래산 옹달샘의 정령이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고래산에서 도훈이의 목소리를 들었어 도착해보니 도훈이는 없고 성아의 냄새가 나서 여기로 온 거야 고래산에서 도훈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성아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 짠! 혹시 몰라 옹달샘 물을 좀 챙겨오길 잘했네 옹달샘 물? 고래산의 옹달샘? 네, 아마도 이게 좀 도움이 될 거야 물이 효과가 있다니 아, 정말 열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 그냥 물이 아니야 옹달샘 물은 더러운 걸 씻겨내고 기운을 주는 물이거든 그럼 그 물을 더 많이 가져와서 마시면 성아가 깨어날 수 있겠지? 지금 성아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그 정도로 나을 것 같지 않아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거야? 성아를 고래산에 옹달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겠어 거기엔 큰 정령나무와 옹달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넘치거든 뭐? 고래산으로? 성아가 직접 고래산의 옹달샘에 가야 제대로 된 기운을 받을 수 있어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한다는 건가? 아니, 성아가 지금은 너무 약해져 있어 옹달샘 물을 먹었으니까 좀 더 쉬게 한 후 내일 오후쯤에 출발하자 그래 분명 성아는 잘 이겨낼 거야 성아야, 힘을 내 내로야, 어디 있니 내로야? 아, 찾았다! 어? 네로가 아니잖아! 미안! 아이 참! 네로가 어디까지 간 거지? 성아가 네로를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이러다 못 찾기라도 하면 절대 안 돼! 어두운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라? 이 목소리는? 은디야, 이렇게 캄캄한데 돌아다니면 너무 위험하잖아 난 고양이 네로를 찾느라 그 고양이는 내가 데리고 있어 뭐? 정말? 은비가 성아가 쓰러진 것까지 알면 좋을 게 없겠지? 그보다 부탁이 있는데 성아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서 자고 간다고 성아네 집에 말해줄 수 있어? 뭐? 성아가 오늘 못 돌아오는 거야? 어, 좀 멀리 다녀와야 해서 그래 응, 성아네 집에 전화해서 그렇게 전할게 너도 성아도 열심히 악당을 혼내주느라 정말 고생이 많구나 나도 너희처럼 힘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네가 아니었다면 성화는 이미 정체를 들켰을 거야. 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 그러니까 우리 모두한테 큰 힘이 된다는 말이었어. 그렇구나. 고마워.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아, 부끄러워. 항상 고마워. 네로야, 나도 정말 고마워. 어? 뭐가?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말만 해줘. 난 정말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응, 그렇게 하도록 할게. 지금은 그저 성화를 위해 기도 좀 부탁해. 그럼 성화는 강한 아이니까 금방 힘을 낼 거야.